안녕하세요. AMC 모터스포츠의 서석현 드라이버입니다. 반갑습니다. AMC 모터스포츠는 엑시스 모터 컴퍼니의 약자로 엑시스라는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모터스포츠 업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쉬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몸이 근질근질했고요. 다시 핸들을 잡고 여러분 앞에 서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또한 그것을 성공하였을 때 희열도 많이 느끼는데요. 레이스가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슈퍼레이스의 가장 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 클래스를 참여할 때면 제가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출전을 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발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항상 완주가 목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주의 목표를 넘어 10위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프로 드라이버와 젠틀맨 드라이버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저는 젠틀맨 드라이버 중에서도 아직 경력이 그리 길지 않은 드라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레이스 한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연습이고 또 경험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드라이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금빛 차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 왔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금빛 차량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AMC 모터스포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슈퍼레이스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버의 아오키 타카유키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레이스를 하는 것이 久しぶりですね。 4年ぶりになります。なので、とても懐かしい気分になっています。 MEC レーシングが今年新しいチームということで、僕の経験を買われたのかな。僕の経験をチームに提供できる機会ができたので、その辺は僕の知っているノウハウは全てチームに提供してですね、 良い結果を得られるように楽しいレースができ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すごく懐かしいですね。YouTube の放送では見たりはしてるんですけども、過去に一緒に戦った仲間たちが若いドライバーと一緒にですね、しのぎを削っている姿を見てとても 楽しそうだなというのを思って見てました。自分もその場に今回参戦できることをすごく光栄に思います。今シーズンは残念ながら日本のレースとスケジュールが同じ日にレースがある開催があってバッティングしてしまったので開幕戦だけしか出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まずそれがすごく残念なんですが、その開幕戦 までの準備も含めてチームにいろいろ貢献ができればなと思っています。モーターレーシングはいろんなドラマティックなことが起きるスポーツです。スポーツ全部そうですけどね。モーターレーシングは車を使ったそういうドラマティックなことが起きるんで、そういう感動をやっぱりテレビもいいんですけど、サーキットに来て一緒に味わってもらえれば いいなと思うので、ぜひサーキットにお越しいただいてですね、レースの実際音とかスピード感というのはなかなかテレビでは伝わらないと思うので、実際目で見て音を感じて匂いを感じてサーキットを楽しんでもらえたらなと思います。